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합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자는 첫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사람. 둘째,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셋째,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군 구명으로 표시합니다. 이때 국산과 국내산의 의미 차이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국산 고사리의 원산지는 국내산, 충청북도, 고은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악산, 덕곡리 등의 산 명칭, 면리 단위 지역명 등으로 표시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표시입니다. 농산물이 외국산일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산지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완제품, 즉 수입가공품의 경우도 대무역법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산 돼지고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칠레, 미국으로 표시해야 하고 유럽산, 워싱턴 등 외국 지역명 표시는 올바르지 않은 표시입니다. 다음은 상황별 표시 기준을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할 수 있으며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 도명 또는 시군 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국산, 중국산, 미국산, 태국산이 혼합된 파츠를 표시할 경우 국산 40%, 중국 30%, 미국 20%로 표시합니다. 이번에는 이식, 이동 등에 따른 원산지 변경 여부로 첫 번째, 원산지 미변경일 경우입니다.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 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로서 예를 들어 인삼과 도라지 등 작물체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했을 때에는 인삼과 도라지의 원산지를 각각 중국으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 원산지 변경입니다. 종자로 수입한 마늘과 마를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인 마늘과 마의 원산지는 각각 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전환입니다.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국내에서 사육하다 도축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에 도축하면 돼지고기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시하고 출생국인 미국도 함께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농산물, 수입 및 반입 농산물은 다음에 설명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먼저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해야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포장재의 표시 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스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 표시판, 일괄 안내 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합니다. 다만 일괄 안내 표시판은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스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